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의해킹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분석 등 IT 보안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했을 때 면접에 나올 만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로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 블로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면접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몇 개의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모의해킹 면접 볼 때 미리 생각하면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통 수업을 하는 것이 이제 모의해킹 실무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했지만은 실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뿐만 아니고 이제 침해 사고 분석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제 업무에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요 면접관들이 요것을 질문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모의해킹 실무 과정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면서 요런 질문들 같은 형태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어느 정도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취업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요.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 뒤로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번 다음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주제가 이제 뭐 그 면접 볼 때는 뭐 짧은 답변에 나오겠죠. 뭐 30초에서 길면은 한 뭐 1분 정도, 1분도 굉장히 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때,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할 때, 정말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맞는가? 그 다음에 그것들이 틀렸다면은 또 다른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이나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요겁니다. 이제 환경 분석 단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가라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 분석 단계라고 하면 이제 모의해킹에서 특히 모의해킹 반문 중에서 우리가 환경 분석 단계라는 것이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부분은 뭐냐면은 실무자들하고 업무 협의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분석가들이 직접 하는 것들은 아니고 이제 PM 프로젝트 리더나 아니면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고객들하고 같이 이제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투입되는 인원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 단계인 거고요. 실제 분석을 할 때는 그 다음에 협의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 환경 분석 단계라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진단할 대상에 대해서 환경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분석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이제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만의 이제 답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조금 나눕니다. 환경 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외부 쪽을 이용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환경 분석들이 있는 것이고요. 직접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접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환경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좀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법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그런 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힌트들은 또 어디에 나와 있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현재 칼리 리눅스 2020년도 첫 번째 버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확대가 좀 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냥 찍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칼리 리눅스 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인포메이션 게더링 쪽에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인포메이션 게더링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 메뉴 아래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환경 분석입니다. 인포메이션 게더링, 정보 수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DNS 정보들, 그 다음에 IPS, IDS에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호스트 정보들을 획득한다거나 네트워크 포트 스캔을 한다거나 OSINT, OSINT라고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SINT 어널라이즈 분석하고 라우터, SMB, SNMP 이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뭐 멜테고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넷 디스커버 같은 건 내부 대역들을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환경 분석 단계에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도구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칼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아까 했던 이야기를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환경 분석이란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것들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들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그 도구에서요. 도구에서 우리가 OSINT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OSINT라고 하고가지고요. OSINT에 관한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뭐, 쇼단을 이용한다거나, 구글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검색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요게 몇 개 정도의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OSINT 정보들,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의 약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OSINT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합니다. 외부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오픈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그 대역 대상으로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는가, 예, 그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요 부분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OSINT에 있는 정보들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아까 DNS나 라우터나 IDS, IPS 정보들 있잖아요. 뭐 그런 정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 안 써지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DNS 정보들, 이게 우리가 도메인 정보들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죠. 예,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에요. 대신 DNS 정보라는 것은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은 이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서비가 아니고 서브죠. 서브 도메인. 한마디로 하위 정보들, 우리가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도메인 정보들입니다. 왜 이 서브 도메인 정보라는 것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지 않는 도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은 뭐 리크루트 같은 거 있잖아요. 리크루트는 게 최근에는 이제 리크루트라는 페이지 도메인을 잘 운영을 하진 않아요. 굉장히 크지 않는 이상은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접수를 받죠. 이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런 메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받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악성 코드를 뿌리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인사 그 팀한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조금 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서브 도메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오픈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그 도메인이 이제 사라졌는데 그 도메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곳에 이제 다른 시스템하고 이제 연결이 계속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들이 획득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OSINT라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많이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OSINT에서 이제 DNS 정보, 우리가 그 서브 도메인 정보뿐만 아니고, 이제 서브 도메인을 쓸게요. 예, 서브 도메인 정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포트죠. 포트 정보. 예, 포트 정보입니다. 야마디로 불필요하게 오픈되어 있는 그 포트 정보들이 뭐가 있냐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포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를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스캔을 때려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칼리눅스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포트 스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엠맵이나 그다음에 이제 메스 스캔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 대상으로 IP 대상으로 스캔을 때려 가지고 그 포트들이 있냐 없냐들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쇼단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돌리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요거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오픈되어 있는 포트들을 직접적으로 점검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 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워낙 이제 오신트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쇼단이죠. 예, 쇼단입니다. 그래서 쇼단 같은 경우는 포트 기준으로 불필요한 어떤 포트 정보에서 어떤 취약한 버전 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어떤 서버 설정 미흡이 되어 있거나 이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쇼단인 것이죠. 물론 이제 쇼단과 같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구글의 킹이죠. 네,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또 불필요한 정보들이나 불필요한 포트에서 열려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나 관리자 페이지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신트나 내부 외부 그런 환경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이제 불필요한 예, 불필요한 어떤 아니, 불필요한 인증보다는 인증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인증 처리 미흡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가되지 않은 페이지에 접근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처리 미흡이라는 그런 페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증 처리 미흡이라는 페이지요. 인증 처리 미흡 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발생, 중요하게 발생한 것은 바로 이제 관리자 쪽이죠. 관리자 페이지. 예, 관리자. 그러니까 어떤 그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어요. 보안 장비들도 앞에 보안 장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장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안적으로 필요했던 장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런 인프라에서 어떤 웹 개발이나 개발 서비스에서 어떤 현상 관리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 아니면은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뭐 통합 로그 시스템이나 뭐 이런 ELK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포트들이 만약 오픈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페이지들이 외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웹에서 관리자 페이지들이 인증 처리가 미흡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오신트 이게 오픈된 서비스에 노출이 됐을 때 중요하게 노출되는 그런 중요 정보들 노출의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서브 도메인, 그다음 포트 정보, 그다음에 인증 처리 미흡 이런 것들이 환경 분석하는 단계에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한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답을 어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그쪽 DNS 서브 쪽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 정보들, 우리가 포트 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경우나 특히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이죠. 예, 불필요한 정보들인데 조금 이렇게 좀 지우겠네요. 캠퍼스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환경 분석을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불필요한 포트 정보들 있을 거고요. 불필요한 포트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인증 처리 미흡 쪽이죠. 인증 처리 미흡에 혹시나 바로 노출되는 정보들이 있는가. 거의 비슷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 같은 거, 인덱스 서브 취약점 같은 거 있죠. 어떤 서버 설정 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환경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나타납니다. 일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떤 불필요한 파일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파일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솔루션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솔루션을 설치하고 난 뒤에 걔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어떤 테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로 취약한 설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치가 된 다음에 삭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환경 분석하는 단계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런 단계들이 일부는 이제 뒤쪽에 저희가 취약점 분석 단계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이요. 취약점 분석 단계요. 하지만은 일부 환경 분석 단계 도구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살짝 교집화로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분석 단계라는 것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특히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구글 같은 해킹이나 이제 쇼단 같은 것들을 많이 보지 않는 경우에요. 굉장히 많이 안 봅니다. 보통 이제 그냥 80포트, 우리가 웹 서비스에 80포트가 열려 있다 보니까 그 웹 서비스 대상으로만 이제 계속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는 거죠.
자신이 배웠던 그런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나 SQL 인젝션 크로사이트 그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뭐냐? 바로 이제 구글이나 쇼단이나 이런 환경 분석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이킹이 이게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다음에 갑자기 문제가 확 터져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고객 대상으로 다 이제 모이킹이 완료가 됐는데 며칠 후에 이제 그게 사고가 이게 OCNT 환경 분석 단계에서 특히 이제 구글이나 쇼단에서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가끔씩 이게 보인다는 거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환경 분석 단계의 중요성들이 더욱더 예, 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서 쪽, 보고서에서도요, 항상 이런 환경 분석 단계가 어떤 식으로 불필요한 포트들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구글 같은 경우나 쇼단에서 이런 정보들, 중요한 오신트에서 이런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보고서 안에도 넣을 수 있도록, 예, 프로젝트 매니저들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팀원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뭐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축약을 해서 예, 설명을 해줘야겠죠. 더 이제 더 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면접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씩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죠. 예, 저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저도 말이 좀 많아집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